오늘은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죄를 이기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마음을 참 강하게 부으십니다. 그러나 이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또 하나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세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험이니까요. 또 다 그렇게 사는가요? 네. 또 실제로 우리의 죄성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죄 지으면 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강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1984년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루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죠. 저는 저 자신이 뭐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도 깨끗하게 모범생으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니까 세상에 나보다도 더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저는 죄를 감추고 사는 거지 제가 죄 없이 산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나 저나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로 보여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아주 경악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그날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죄의 죄성을 보여주시기만 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살게 하셨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뜻으로 저에게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지.
그 다음에도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도 하나님은 저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분명히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냥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를 안 짓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영적인 싸움을 느낍니다. 거부감도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공격이 들어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너는 그 말을 전하라.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그 말을 전하라. 나는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을 전하라.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설교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실험 도구로 써주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증언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아주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절대로 죄를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 이건 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죄로 인한 연단만 당하다가 인생을 끝낼 겁니까? 죄 가지고 세상 즐기다가 무서운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도 사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도 오랜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어요. 사실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저 존재는 우리에게 언제 어떤 험악한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모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전쟁을 막아달라. 이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달라. 그러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약간 우리가 마음이 움찔하지만 그냥 또 어느덧 무감각해져요. 그러다가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우리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걱정만 할 거는 아닙니다. 걱정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고 의인 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전쟁을 막아달라고. 그러나 실제로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의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도대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죠. 당연히 그래요. 의인 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요?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그 의인이겠습니까? 삶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점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공격 못하게 하는 중2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도무지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했나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도대체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독재국가였던 국가가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도무지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조그만 나라 무슨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그러나 그건 좋은 면으로 본 거고요. 나쁜 면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죄가 많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음란 사이트 접속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음주 흡연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예요.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낙태율 세계 1위예요. 교통사고 발생률 세계 1위예요. 성형수술 1위예요. 하여튼 1위가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던 그런 죄에 우리가 확 빠져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죄 중에도 이 나라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가 많아도 의인 열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 있으시면 대답해 보세요. 싸우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달라요? 어떤 점에는 기독교인이 더해요. 교회 안에서 싸움 생기는 일, 그때마다 명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싸우면 우리나라 소망 없어요. 욕심, 세상 사람만 욕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없지요. 여러분은 너무 욕심이 없지요. 예수를 믿고도 그냥 욕심 덩어리면 우리나라 소망 없어요. 거짓말. 세상 사람만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거짓말하죠. 우리는 거짓말 못하죠. 그 차이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래요. 음란한 마음. 세상 사람들만 음란함을 추구하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음란한 거 돌아보지도 않지요. 통계적으로 따지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것의 변별력이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계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에 무섭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더 이상 지키실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 늘 반복해서 짓는 죄,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실 때 우리가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물론 육신이 강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죄에 무너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런 육신의 시험을 겪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그때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은혜. 그러나 한없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는 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싸워라. 다시 싸워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싸워. 또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싸워봐. 또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싸워봐. 그냥 용서만 하셨다는 뜻 아닙니다. 다시 싸워봐. 이제 다시 바로 살아봐. 다시 한번 죄와 싸워봐. 너는 죄의 종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 죄의 유혹이 올 때 다시 싸워봐. 이미 지은 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세요. 이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서울에 정말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요즘에 그런 영상들, 시뮬레이션 영상이 뭐 돈다고들 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졌다고 합시다. 한순간에 죄 다 끝나요. 사람들이 그 방사능으로 인해서 그냥 죽어가고 모든 경제 마비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물건 살 때도 없고 먹을 거 구할 때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 봐요. 그때 무슨 죄를 짓겠어요?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니까요. 그때 성도들, 교회들마다 여러분 아마 보지 않아도 네. 오늘 새벽기도 3월에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간단히 1,000명 모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 재미가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다 끝납니다. 그때 뭘 세상에 뭐 재미를 찾겠어요? 무슨 스포츠가 뭐 있겠어요? 드라마가 뭐가 재밌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를 얼마든지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복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굳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암이고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기게 돼요. 삶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예수를 믿고도 똑같이 죄에 반복되는 삶을 산다면 그건 교리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교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에 대해서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몇 건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그분은 저에게 제가 교리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리 공부는 전혀 안 하는 목사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저는 교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교리 학교 있어요. 교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교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교리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싸움이 생겨요. 이 교리가 옳다, 이 교리가 옳다. 지금도 계속 그런 싸움이 있어요. 교리는요, 중요한 일이지만, 교리는 다툼 하나를 해결 못해요.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초점은 예수님이세요. 교리도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어야 비로소 내 삶에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 그렇게 산 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제가 저를 비판한 분의 글을 읽어보고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이 엄청난 패배감. 예수를 믿고 죄를 이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현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패배감이에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죄를 이기려고도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사는 건데 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정말 통곡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 봤어. 예수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 나 봤어. 예수 믿고 진짜 죄에 끊어진 사람 나 봤어. 아, 봤는데 뭘 이젠 더 질문할 게 뭐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 짓습니다. 그러면 죄 짓고 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짓고 사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봐. 아, 그렇구나. 죄 짓고 사는 거구나.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할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사는 거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된다. 저는 반대입니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그냥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성도 없어졌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죄 없다고 말하면 이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저 유기성 목사도 죄에 넘어질 가능성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성,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죄성을 느끼는 게 더 예민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의 죄성을 오히려 몰라요.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니까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미워한 것도 죄스럽고 시기심이 생기는 것도 죄스럽고 염려가 있는 것도 죄스럽고 전에는 알지 못하던 이 영적인 죄, 내 마음의 내면의 죄, 교만의 죄, 그런 것까지 다 깨달아지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오히려 죄에 대한 자각이 더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산다고 말하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다른 영이 되어버렸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요. 육신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어요. 제가 제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게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이 큰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순간적인 마음의 흔들림도 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큐티를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큐티 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주님. 주님, 그렇군요. 제가 잘 가고 있는 거군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약한 줄 아시고 그 다음날 또 확인을 주셨어요. 또 확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 잘하고 있다. 너 그렇게 전해야 돼. 저는 그렇게 주님이 정말 놀라웠게 딱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너는 전해야 돼.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참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담스럽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우리 의가 더 나아야 돼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 여러분 누구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한 적 있어요? 쟨 좀 미련해. 왜 저렇게 미련하지? 이 미련한 놈아. 오늘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라면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누구를 살인만 한 게 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면 오늘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누구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죄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고 지금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 사람 나한테 원망할 텐데. 아, 여러분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생각이 나면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 사와하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든지 그 문제를 풀고서야 하나님께 나오라.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다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세요. 우리 생명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사실을 단순하게 믿으면, 진짜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끌려가서 이게 마땅해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여전히 성질 못 이기고 말로 행동으로 죄짓고 남 욕하고 은밀한 죄짓고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나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는데 이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오신 영을 따라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그냥 있다고요.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나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은 그냥 있지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늘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라 옛사람이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하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나는 주님 따라 살게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아요? 바리새인이 나아요? 대답해 봐요. 우리가 나아요? 바리새인이 나아요? 우리가 훨씬 낫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절대로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는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계세요. 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서부터 걸려요. 이게 부담될 이게 아니라니까. 사람 죽이는 거는 상관없고. 그건 거론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벌써 미운 마음 생기면 탁 걸어줘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니.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이 먼저 가서 너가 먼저 잘못돼 그래라. 너 먼저 풀으라. 사람에게 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냐. 너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너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살의 유혹을 받으시는 사모님, 자살의 유혹을 받고 계세요. 이 사모님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회도 너무 힘들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못하지만 자살하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 사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세요. 제가 그 사모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에서 제가 그 사모님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은 사모님 안에 계십니다. 근데 다시 만났을 때요, 그 사모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몇 번 주님을 부르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전에는 그게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생각.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죄의 유혹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세요. 지키세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지만 육신의 욕망에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근심을 다 느껴요. 이제는 불신자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고통을 느껴요. 성령의 근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걸 성령의 근심이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눈열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 승리의 삶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확신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죄에서 이기는 승리가 내게 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학교도 변할 것 같고 직장도 변할 것 같고 이 민족도 변할 것 같고 내 안에 어떻게 그렇게 이런 확신이 생기죠? 죄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그런 확신이 와요. 영성일기를 쓰도록 권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내가 오늘도 얼마나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는지를 그걸 계속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는 믿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믿습니까? 믿음이 안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 말이 안 돼. 이건 뭐 상상이 안 돼.
그냥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 이게 다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죄에 무너져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흥이 나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나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나를 통해서 부흥이 올 거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오늘 이거 해결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을 혼자 되게 하세요. 지금도 혼자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그러셨죠. 혼자 되게 하시고 만나셨어요. 엘리야도 혼자 되게 하시고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되게 할 때 절대로 그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 지금 형편이 이것도 끊어지고 저것도 끊어지고 나는 지금 나 혼자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가정의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벌써 마음에 아, 내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재미 뭐 이런 것 가지고서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짓밟아 버릴 수 있을까? 주여, 나를 쓰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활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김을 간증하게 해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그렇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유혹도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거 더 이상 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큰데. 찬송합시다.